보마 발치된 치아는 보장이 안 되는 거죠? 맞아요. 치아가 없는 거는 임플란트도 보상이 안 되고요. 가입하고 발치 후에 다시 박아야 보상이 가능해요. 그 보험회사는 어떻게 할까요? 보험금 청구할 때요. 보험금 청구할 때 파노라마 사진, 발치 전에 파노라마 사진이나 엑스레이 사진을 제출해야 되거든요. 제출 안 하면 B 보험금 부지급이에요. 그래서 치아가 없는 쪽은 보장이 안 되고요. 치아가 있는 것만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치아도 계획 있게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치아보험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죠? 막연하게 가입하고 5년, 10년 지났는데 치아보험금 청구 안 한 사람들. 근데 보험료가 한 달에 4만원인데 10년간 곱하니까 500만원도 냈어.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안 좋은 예입니다. 안 좋은 사례. 좋은 사례가 뭔지 아세요?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올린 것처럼 약간 욱신거리는데 냄새나고 피도 나고 시리고 이빨은 흔들리고 근데 왠지 목동이 나갈 것 같아. 보호망이 얘기한 것처럼 A, B, C 중복해서 3개 가입하고 한 4, 5개월 지나 1년 이후나 2년 이후에 가야지. 그래서 2년 이후에 딱 갔어요. 견적이 많이 나왔어. 임플란트 막 3, 4개 하고. 그래서 임플란트 3, 4개인데 보호망이 임플란트 하면 한 개당 350, 2개면 700, 3개면 1,050, 4개면 1,400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